일단 화면을 보시면은요, 그 상왕도 시대 때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새와 관련이 있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양을 새겼는데 이 위쪽의 문양들이 아주 그 정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화면은 지금 그 KBS의 그 역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왜 그 상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그 조상 토템이 새였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설명해 주는 그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상기의 그 사진들은 전부 다 홍산에서 발굴된 것인데요. 우선 주로 매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 문양의 그 유물들이 바로 상나라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편에서 보셨다시피 그 매의 등 뒤에 새겨진 그 문자 부호가 또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유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해석을 해 보아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그 상나라 사람들은 기록에 의한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은 상나라 사람들은 검은 옷을 좋아했다. 그 다음에 주나라 사람들은 붉은 옷을 좋아했다. 그 다음에 은나라 사람들은 흰 옷을 좋아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서로 민족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어떤 그 토템과 사상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붉은색의 그런 문화는 바로, 상나라, 그리고 그 위에 고조선을 갖다 뒤엎은, 주나라가 좋아하던 색깔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나라가 춘추전국 시대를 춘추전국 시대까지 주나라가 중국 문화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홍산과 상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문화적 유산을 갖고,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데, 홍산 지역에서 출토된 이 옥저룡이라는 옥기가 정확하게 상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유물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문양이 약간 그 들어간 것일 뿐, 옥저룡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홍산과 상나라는 문화적으로 또 아니면 민족적으로 계승이 되었다, 혹은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홍산 유역에서 발굴된 그 인물상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프레젠테이션에 지금 올려놨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그, 남자 얼굴상은, 진흙을 구워서, 독일을 그 소소한 온도에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 끓음이 아마 묻어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질벗을 만드는 온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눈동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죠. 그러나 형태로 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운데 있는 그림은
남자 얼굴상인데 정확한 이목 구비와 수염과 또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가운데 그림에서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언뜻 생각났던 거는 바로 신경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그 원주민들, 머리에 흰 빵떡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중원으로 내려온 일단의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발전돼서 중국 문명을 이뤘기 때문에 신강 위구르 지역과 관련이 매우 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2장 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홍산 지역에서 발굴된 그 청동기 유물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우리가 홍산 시대 때 마지막 말기에 취조된 아마 청동기로 보여지고, 아마 이것이 적어도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청동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태라든가 모양으로 봐서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나라에 이어서 이제 부여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 부여의 그 인물상과 상나라 인물상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상나라 인물상은 청동기로 만들어졌는데요. 안양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하람성 안양에서 발굴이 된 건데, 전형적인 북방민족의 어떤 그 모습을 하고 있죠. 특히 눈이 아주 매섭습니다. 위로 치 올라간 것이 어떤 그 무사라든가 전형적인 그 고위 관리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부여 시대에 취조된 인물상을 보시게 되면 형태소로 봐서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투를 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도 부리부리 하면서 약간 위로 치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중과 그 다음에 미간 사이에 그 코의 길이가 긴 것으로 봐서 북방계 인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 청룡 이물상은 흑룡강성의 마월산, 그러니까 모아산이라는 곳에서 출토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 역시 부여시대의 인물상으로 보여지는데, 거의 마월산에서 출토된 인물상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인물상에서 공통되는 것은 바로 상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투의 연원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홍산 문화 피장자의 옷고에서부터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용영성 스핑시, 그러니까 지금의 시라무렌하의 꺾여지는 부분인데 요하와 시라무렌하가
꺾여지는 부분이죠. 그쪽에 이제 스핑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기원전 2세기 때에 청동기 유물이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유물은 박선희 교수의 저서에서 제가 그 캡처를 한 것인데, 보시면은 호랑이와 곰에 관한 토템이 바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원안에 보시는 호랑이상, 그 다음에 푸른 원안에 들어가 있는 곰의 상이 바로 새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바로 단군 건국 그 설화에 등장하는 예족과 맥족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호랑이와 곰이 21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되기를 기원을 했다 하는 설화가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전래되어 온 어떤 그 얘기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그 유적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중국 당국에서 전혀 일반적으로 보도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크게 발굴돼서 보도가 되면은 한국 역사학계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비밀리에 발굴을 해서 종료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그 사료라든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십수년 전에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유적의 이름은 왕팔발자 유적이라고 하는데, 길림 통화 지역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지역이라는 곳이 바로 어디냐? 장수왕 혹은 광개토대왕 그 고구려 무덤군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쪽에서 발굴이 됐는데, 중국의 보도는 이것이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닌 그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오래된 그 유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자연 환경을 보면, 사진에서 보면, 자연 환경에서 보면, 나지막한 그 구릉지대에, 그 평야가 보이는 구릉지대에, 그 사람이 살고, 묻혔던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적은 1997년 5월에서 1999년 10월 사이에 단계적으로 발굴이 돼서 보고가 된 것인데, 제가 이 자료를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학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마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냥 그저 춘추전국 시대나 혹은 그 서진 시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유적은 6500년 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춘추전국시대 토갱 묘현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람의 그 유골도 지금 쭉 이렇게 그 드러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춘추전국시대의 그 유물이라고 그런다면
결국은 고조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 이쪽에 있던 나라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고조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을 보시죠. 이 무덤 마찬가지로 적석 석광묘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홍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형적인 동이족의 그 묘제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그 적석 석광묘가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한나라 시대 때까지 있었다고 지금 여기서는 그 보고서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골도 이쪽에서 출토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점인가 하는 것을 제가 구글맵에서 찾아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혼강.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그 요하 지류의 그 오른쪽에 있는 강이죠. 혼강에서 혼강 유역에 있는 곳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강변에 있고 아마 이쪽 이 왼쪽이 아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마 이쪽이 평야지대인데 그 산 구릉이 있는 쪽에 그 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만발 팔자 유적의 그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고대 그 유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제가 그 자료를 입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중국 당국에서는 그저 춘추전국시대의 것으로 이렇게 취입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옥환 및 여기서 옥결이 발굴이 됐는데 옥환 및 옥결이 발굴이 됐는데 68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고조선 시대의 청동, 창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는데 중국 자료에 의하면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전국시대 중만기로 해서 적어도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뭐 3세기, 4세기의 것으로 이렇게 그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을 보시면은요, 삼국시대 거의 유물입니다. 중국말로는 이제 만팔발자를 완파보즈라고 지금 그 발음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발굴된 그 도기 항아리인데 이 도기 항아리가 바로 위진시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진시대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구려 것이라는 것이죠. 고구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만팔발자 유적의 의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실제적으로 보고서와는 달리 1985년에 최초의 발견이 됐고 1997년에 발굴 완료가 됐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홍산 유적과 같은 연대다. 그러니까 홍산 지역에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던 분들이 바로 통화 지역에서도 같은 문화를
향유하면서 문명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중공 당국은 이것을 전국시대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생각에 한반도 북부지역에는 홍산유적만큼이나 발달되지 못했다. 뭐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홍산유적과 같은 연대로 보질 않고 춘추전국시대로 애들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중층에서는 고조선 시대. 아까 보셨다시피 춘추전국 시대의 그 초기부터 전국 시대 그 말기까지의 그 청동 유물들이 발굴이 됐고, 그 다음에 맨 상층에서는 고구려 유물이 발굴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한 곳의 연대별로 그 유적과 유물이 층층이 발견된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명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 그 선조 때부터 계속 살아왔던 지역으로서 살다 남은 흔적들이 바로 이 만팔발자 유적에 고대로 쌓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홍산 문명과 연결된 이 만팔발자 유적은 바로 한반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조상이다. 그리고 조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 여러 책이라든가 논문을 보고 따온 그 참고 자료집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홍산 그 문명이라는 것이 그 시대를 거쳐서 인류 이동이 있었고, 또 인종의 이동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인과 같은 그 핏줄을 가진 조상으로 바뀌었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루는 것이 지금 한반도와 한반도 북부 지역의 그 찬란한 문화 유적으로 남았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고조선이 바로 발생이 돼서 기후 변동에 따라서 혹은 그 지리 환경의 변동에 따라서 중원으로 내려가서 고조선을 꽃피웠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상나라가 발생이 돼서 화려한 중국 문명을 꽃피웠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